안녕하세요. 미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정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구성학이라는 학문을 기준으로 절대 이동하면 안 되는 방위, 나에게 해를 끼치는 방향,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릴 것이고, 이번 영상만 잘 이해하시면 본인이 이사를 갈 때라든지 아니면 몸이 좀 불편해서 병원을 선정할 때도 혹은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아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아니면 이 사람을 이쪽 방위에 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 안 만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어떠한 갈피를 못 잡을 때 큰 결정을 하실 때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살 방위라든지 아니면 대장군 방위라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띠는 뭐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된다. 어떤 방위로 자서도 안 되고 이사를 가서도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어디로 이동을 할때 정말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위를, 가면 안 되는 방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손재수라든지 아니면 가정 불화라든지 파산이라든지 건강을 잃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안 좋은 일들이 본인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꼭 숙지해 주셨다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한 4번, 5번 실험해 봤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구성학을 설명드릴 때 그때 한번더 말씀드리고 하고, 구성학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구성학이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상단에 링크를 한번 클릭하시고 이번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사람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1부터 9까지의 고유의 숫자를 부여받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각 연생마다 본인의 본명성을 다 표를 다 구해두었습니다. 본인의 본명성은 1부터 9까지 무엇인지 다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공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노트에 잘 적어두셨다가 꼭 활용해 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본인의 본명성을 정확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지지의 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지를 보시면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12지지가 돌아가시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북쪽을 의미하고요. 오, 여기는 남쪽을 의미합니다. 묘는 동쪽을 의미하고 유는 서쪽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지 6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공식처럼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자오충, 축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여러분, 6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이것은 왜 말씀드리는지 곧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6충에 대해서도 이해하셨고 본인의 본명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게 구성학에서 사용하는 구궁판이라고 하는데 하도 낙서라는 개념이 있는데 낙서의 순행운동을 나타내는 표가 되겠습니다. 가운데가 5, 6, 7, 8, 9, 1, 2, 3,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돌아가시는 것이 보일 건데 이 숫자가 돌아가시는 순서만 이제 아시면 됩니다. 보시면 5, 6, 7, 8, 9,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돌아가는데 가운데가 1이고 그 다음부터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낙서의 순행운동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다 이해하셨나요? 한번더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로 본인의 본명성을 이해하시고 두 번째로 지지의 6충을 이해하시고 세 번째로 낙서의 순행운동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거의 다 오셨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본인의 본명성은 잠시 접어두시고 2020년에 본명성이 무엇인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명성을 구하는 공식은 2020년이기 때문에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0을 하시면 4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11-4를 하시게 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2020년에 본명성은
7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의 본명성은 뭐가 될까요? 2 더하기 0 더하기 2 더하기 1을 하시면 5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유의 숫자 11에서 빼기 5를 하시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021년의 본명성은 6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일단 2020년의 본명성은 7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낙서의 순행 운동대로 이것을 나타내보면 가운데 여기를 중궁이라고 그러는데 가운데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숫자의 배열에 따라서 이것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7, 8, 9, 1, 2, 3, 4, 5, 6.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지금 보시는 표가 2020년 본명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구궁판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만 찾아내시면 나머지는 정말 쉽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각 연도마다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방위를 찾는 방법인데요.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중앙에 7이라는 숫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구궁판이 만들어졌는데, 구성하기에는요 정말 안 좋게 보는 흉작용을 하는 것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사주로 치면 형충파해 이러한 개념으로 구성하기에서도 안 좋은 충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오황살이라는 것이 있고요, 암검살이라는 것이 있고요, 팥살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본명살과 본명적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좀 더 있지만 이 다섯 가지만 중점적으로 찾아보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황살이니 암검살이니 팥살이니 이런 것은 제가 구성학을 말씀드릴 때 다 설명해 드릴 거고, 일단 충을 한다 아니면 깨졌다 극을 당한다 그런 것은 다 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도 그냥 다 안 좋은 작용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황살이나 암검살이나 팥살 이런 것들을 범하는 그런 방위로 이사를 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이동을 하시면 분명히 흉이나 재난이 따를 수도 있다. 이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성학도 학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그냥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방금 말씀드린 오황살, 암검살, 팥살, 본명살, 본명적살 이것을 구하는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잘 보셨으면 정말 대입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 오황살은 뭐냐면요 숫자 5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에 보시면 5라는 숫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오황살. 그리고 암검살이 뭐냐면 오황살의 대칭이 되는, 즉 맞은편에 있는 그런 궁에 위치한 것이 암검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5고 맞은편이 암검살이기 때문에 오황살, 암검살 이런 식으로 O와 A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는요 오황살과 암검살의 방위를 피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동쪽과 서쪽으로는 이사를 하시면 안 좋고 또한 이직을 하시면 안 좋다. 세 번째는 팥살. 팥살이 뭐 깨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팥살을 구하는 방식은 제가 아까 전에 육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이 경자년입니다. 자년을 충하는 지지는 오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오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 보이시는 여기가 바로 팥살이 됩니다. 팥살은 피라고 보셔야 되는데 피가 위치한 이 부분이 바로 팥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에 이사를 가면 안 좋은 방위는 동쪽과 서쪽과 남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명살과 본명적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명성이 1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지에 봤을 때 1, 여기가 본명살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1과 맞은편에 있는 이 부분은 본명적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어떻게 좀 어렵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본명성이 1인 분들은 2020년에 지금 이미지에 보여드리는 이쪽 위치로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하시면 흉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본명성이 9라는 분이 계신다 그러면 그분은 오황살, 암검살, 파살 방위는 당연히 안 좋고 추가로 본명살과 본명적살의 방향도 안 좋은데, 하지만 본명성이 9인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암검살 방위가 바로 본명살이고
맞은편이 본명 즉사이기 때문에 이미 우왕살과 암검살이 걸려있는 방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명성이 구인분들은 올해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직을 하시거나 이동을 하실 때 동쪽과 서쪽과 남쪽만 피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어려운 것이 있으시다면 미신왕구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방문해 주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하고 또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알아두시면 정말 크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